오늘 우리 삼식님의 아침 밥상이에요.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추 생전을 했어요. 부추에다가 당근하고 부추하고 양파 이렇게 자색고구마하고 새우 넣어가지고 새우 부추전이에요. 새우 부추전은 부추 자체가 자연 강장제잖아요. 기운이 없을 때 이렇게 부추전 먹으면 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도 오래 건강 힘이 솟고 일하는데 기력이 회복이 돼서 노인들한테 특히 좋아요. 이런 새우 부추전에다가 또 알칼리성 식품인 닭곰탕 미역국을 끓였어요. 닭을 압력밥솥에 푹 삶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역을 넣은 거에다가 여기는 새콤달콤한 도라지 초무침이에요. 그리고 이제 새우 저기 귀리 귀리하고 이제 이게 그 찰옥수수 우리가 농사진 거 먹죠. 그래서 이제 삼식님의 아침 식단이에요. 아주 먹음직스럽죠. 이거 한 장만 먹어도 아주 단백질과 철분, 칼슘,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한데 이제 미역 이게 알칼리성 식품이 또 곁들여지고 도라지 새콤달콤한 도라지가 기침 가래 거담 역할을 하고 가래를 없애죠. 그래서 아주 맛있는 아침 우리 삼식님의 식사가 되겠습니다.